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울산시정 뉴스입니다. 조선업이 120만 울산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일감은 늘었는데 아쉽게도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23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가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800여 명의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는 다짐과 함께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에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하나 되는 수산인을 주제로 제8회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인을 주제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실천 다짐 결의,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해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제도시와 추진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시책들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울산시가 2018년 주요 성과와 6대 과제 21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2019년 국제도시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하는 등 신북방교류에 힘썼습니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다양한 국제도시와 사업 추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울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해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19 안전실천 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안전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확산을 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2019 안전실천 다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단체 대표들이 중점적으로 개선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우선 추진을 다짐하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 선서를 실시했습니다. 김석진 행정부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울산은 안전에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모든 울산 시민에게 전파돼 함께 지키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 싱어즈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울산 문화예술회관 간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울산 도서관에서 올해의 책 선보식과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도시 볼로냐에서 열리는 어린이 도서박람회가 현대예술관 미술관을 찾아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화루 누각 상설 공연 풍류극장에서 아름다움과 신명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이색적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7일까지 도서관 로비에서 1년 후에 나에게 엽서를 쓰는 이색 행사를 펼치는데요. 엽서를 현장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 작성한 주소로 배달됩니다. 스스로에게 특별한 추억 선물이 될 엽서에 다짐과 목표를 써보는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